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맞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봄바람에서 여름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발만발만 수다고향의 루비킷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4월 27일은 분단 70년, 2018년 남북평화정상회담이 열린 지 딱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분단 현장에서의 평화운동이 세계 분쟁지역까지 번져 세계 평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DMZ 평화 인간 띠익기 행사를 민 중심의 자발적인 행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채널 고정.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번 주 토요일 4월 27일에 펼쳐질 DMZ 평화의 인간 띠익기 추진운동위원회 고향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수로 좀 환영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각자 갖고 계신 고요한 색깔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 김물래라고 하고요. 고향본부 홍보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는 이바다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행사에는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입니다. 고향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학교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함윤희입니다. 이번에 학생 자원봉사단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예, 큰 몫을 담당하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간사 김순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홍보팀에서 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룬 사람들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4.27 행사에서는 고향 종합운동장 운영팀을 맡고 있습니다. 와, 예, 주주적인 역할들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공을 기원하며 서로들 한번 환영을 해볼까요? 와, 반갑습니다. 예. 너무 분위기 좀 이상해. 예, 자유롭게 평상시의 분위기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두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평화 그리고 통일의 모습이 다채로울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 허브에서 진행된 한반도의 봄 두 정상에게 바란다의 타운홀 미팅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남북 두 정상에게 가장 바라는 점을 손꼽았다고 하는데요. 순위도 매겼다고 합니다. 1위부터 10위 궁금하시죠? 예,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예. 10위는 남북 공동 역사 연구. 예. 그리고 9위는 한반도 비핵화. 8위는 일 역사 문제 및 중 동북 공정 등 역사 문제 남북 공동 대응. 예. 7위는 남북 청년들이 정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청년 대화 추진. 예. 청년답네요. 예. 그리고 6위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예. 당연해. 다들 원하시나요? 예. 네, 그럼요. 예, 금강산들 다녀오셨나요? 네. 5위는 통일을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교류와 평화, 예.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정책 기조 수립. 4위로는 정상회담을 상시화, 정례화,
하되 회담 주체를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1호는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및 상시화. 예. 예, 이거 정말 들으시고 필요하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2위로는 철도를 통한 한반도 관광, 중국 유럽 관광 물류 연결로 확보 추진이 있었고요. 두구두구두구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예, 이 밖에도 그 남북한의 대화의 광장들을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남한 청년들이 북한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좀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기타의 의견들로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청년들이 예.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네요. 그렇죠. 그 생각이 예. 그리고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예예. 이런 역사 문제도 이렇게 또 끼어들은 거 보면 예.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예.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깊은데 표현을 안 하고 있었던 예.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신선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꽃피고 있는 평화, 통일의 모습들도 좀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희망하시는 통일의 모습 혹은 남북 두 정상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면 평화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뭐 북미 회담이 잘 안 돼서 국민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국민들이 바라기를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촉진자 역할을 좀 더 좀 활발히 해주실 이렇게 부탁 또는 소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근데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고 이번에 4.27 인간디기도 이제 그런 일환입니다만은 우리 그 민간인 시민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그 활동들 그 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제의도 하고 남북 그 교류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불어 넣어드려야 되겠다. 가장 제 중요한 게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쪽에서 그 좀 분열하는 모습들인데 예. 그런 것들이 이번 4.27 인간들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민이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원하신다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 동감하죠. 그런 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 문 대통령이 그 누구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문제인데 좀 더 그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또 우리 민들이 그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힘 믿고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왜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나 좀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주체적인 한국의 목소리로 예, 평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 예, 이야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예.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예. 크고 작은 평화들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꼭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평화, 일상의 통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네, 그 청년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봄 예. 이 내용 중에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너무 어려서 저는 이제 엄마 된 욕심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될 줄 알고 애들이 조금 커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안전한 한반도 이게 통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소박하게 해봅니다. 아, 예. 안전한 한반도. 예. 더 나아가서는 예. 아나바다 바자회를 남북이 함께. 예. 삶의 공기가 아주 숨쉬는데요. 그렇죠. 네. 예. 고향에서 할까요? 너무 좋지요. 예. 평화의 도시 고향에서. 네. 예. 고향에서 한번, 평양에서 한번. 아, 예. 예.
저는 평화의 모습이 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가 관건일 텐데 깨알 같은 좀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노력들을 좀 확보해서 좀 이제까지와는 다른 평화의 부분들을 아 그렇구나 서로들 공감하며 담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을 키워가고 그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해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평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요.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이슬? 이게 뭐지 갑자기? 특별히 무슨 역사적인 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번 행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열게 되신 계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취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4.27이 왜 4.27이냐? 4월 27일이 뭔 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작년 이맘때죠. 4월 27일 날 남북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 만남을 이제 기념을 1차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처럼 그 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을 지금 평화와 통일을 갖다가 그 바라는 마음을 우리 그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손익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하고 있는 예.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남북 이 뭐랄까요 평화 무드에 힘을 좀 불어넣어 주자. 예. 예.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고양시는 DMZ가 이렇게 접혀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예. 지금 보면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가는데 DMZ 길로만 가게 되면 이제 고양시가 좀 빠져 있는데. 예. 예. 고양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패싱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소외된 느낌도 들고. 예. 예. 그동안 사실은 DMZ는 아니지만은 우리 그 고양시 그 한강변으로 꼭 그 전부 그 철책이 쳐져 있고 예. 그 그렇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적경 지역이고 예. 또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평화 누리길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화 누리길을 통해서 그 파주를 통해서 이렇게 DMZ로 연결돼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그런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 고향 시민도 거기에 일조한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 예.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우리 고향본부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예. 하고 있는데 목표는 한 2만 명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또 다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최초로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민과 간이 네. 공동 주체가 아니라 민의 그렇죠. 주체라는 이야기를 예, 예, 하시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예. 예. 예, 힘도 들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 예산 문제라든가.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뭐 홍보, 예. 뭐 이런 홍보가 많이 돼야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걱정도 되고 하시는 와중에 좀 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 장착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도 그 고양시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하실지 또 고양시가 아까 그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이고 평화 누리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여의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초기에 서울 지역에서 이제 이 발의가 됐었고 예예. 우리 이제 고향 지역에 이게 뭐 발대식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4.27 남북 그 교류 또 정상회담에 대한 기념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고양시에 지금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각자 그 색깔이 있고 활동이었던 그 이력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그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예.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연대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어떤 그런 우위도 다지고 어떤 역량들도 서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후에도 어떤 자산으로서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그 취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 행사에는 이제 고양시의 68개 시민 단체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이제 상임 대표님들 계시고 공동 대표님들 계시고 여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데 예. 또 우리 고양시에는 종교인 그 평화 협의회도 예. 있다시피 사계동 종단 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네 개 종단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개 종단도 같이 지금 공동 대표에도 예.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시민단체 뭐 예를 들어본다면 고향 시민회 평화누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고향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인 고향신문 예.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한 1,600여 명 정도 와, 예. 지금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홍보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2만 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 일반 시민들은 조금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향 지역에서는 어떤 인원의 수 그러니까 참여는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단체들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활동에서 서로 열심히 저도 참 놀랐는데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예. 이런 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자산들이 이번에 더 이렇게 큰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고양시에서 이렇게 한 70개 가까운 단체가 일단 연합해서 이렇게 예. 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뛴다는 거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우리 조직위원장이 너무 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예. 그 학생들 지금 경기도 학생이 지금 몇 명? 600? 네, 600명 정도 경기도 그러니까 고양시 빼고 이제 경기도 지금, 지역에서 와요. 지금 거기 뭐야 그 저기 그 호수공원 쪽에 네네, 아이들 신청한 것만 해도 500명 네, 넘었잖아요. 자원 넘어갖고 네. 지금 신청 안 받다며. 동구 세 군데면은 1,500명 아니요? 그래서 학생만 2,000몇 명.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참여하면서 그 자원봉사 그 활동에 시간 이거를 좀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성인들 중심의 예. 시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예. 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 네. 그 호수공원 쪽은 그날이 그 꽃박람회 예, 예. 그 첫날이에요. 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갖다가 짜로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지금 거기 있는 참가자들 그 참여한 그 시민들이 예. 손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못해도 한 만 명은 거기서 그냥 해결되지 않겠나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그 참여하기 어려운 데만 예. 저희가 이제 한 5천 명 정도만 더 이렇게 모으면 예. 예. 근데 지금 한 2천 명 이상 됐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앞으로 한 3,570명 예. 요 정도 예. 예. 그 정도만 이제 더 한 한 6일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또 워낙 추진이 구성이 촉박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신다는 건 평화 통일에 대한 갈망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한 축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구나. 예. 그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또 포스트가 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퍼포먼스 재현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아 나도 역사적인 한순간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인영 사무국장님이. 네. 저희가 이제 되겠다. 지금 이번에 세 군데의 포스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각각의 포스트마다 운영 내용이나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 그 포스트 운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주산성 공원을 맡으신 김순영 간사님부터 예, 행주산성 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주산성 공원에는 일단 경기도 전 지역의 학생들이 한 6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오게 됩니다. 와, 예. 일단 같이 오시는 선생님이 한 분씩은 계시지만 어찌 됐든 그 학생들과 고양시에서 신청한 학생들, 지금 신청한 학생들은 봉사를 위해서 신청하신 게 한 게 아니라 손잡기를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 아. 또한 그리고 그 외 학부모들이 같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지금 일단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우리 행복한 미래 교육포럼 운영위원들과 그다음 고향갑 청년들이 조금 도와주실 거고요. 더불어 지금 조금 부족한 인원은 우리 근처에 계시는 덕양구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적어도 1시부터는 오셔서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시 27분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행사를 하면서 3시에는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오세요. 예. 덕양구 1시가 아니라 12시 반. 네, 좋습니다. 12시, 네, 12시 반. 12시 반까지 저희는 그 전부터 있어요. 네, 식전 행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자전거로 참여하시겠다는 분.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그렇지. 자전거를 타고 손잡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예. 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정연수원, 행주산성 공원 있는 시정연수원으로 오세요. 거기서 출발할 겁니다. 자, 자전거 타신 분들, 그 다음에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걷기 예. 좋아하시는 분들. 예. 자, 걸으시는 분들도 출발을 거기서 할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 자리로 꼭 행주산성 시정연수원 자리로 와주세요. 예, 행주산성 시정연수원에서는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사이클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12시 반까지 오시면 화려한 식전 행사도 놓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덕양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참석을 또 독려하시네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기울여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포인트는 어디에서 또 열리나요? 예.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그 호수공원 안에 그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어요. 아, 예. 예, 그 노래하는 분수대 근처에 그 고향 문화원이 있거든요. 그 예. 앞에 부스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 200여 분 정도가 이 행사 운영을 위해서 동원되실 와, 거고 예. 그 지금도 학생 봉사자들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 아나바다 장터도 있고요. 예. 또 꽃박람회가 열리는 첫날이라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은 크게 걱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집에 계시는 예. 예, 고향 시민들은 좀 나오셔서 같이 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예.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현재는 그 봉사를 받아서 그날 12시 반부터 봉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 홈페이지나 뭐 그 유튜브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난 안 했는데 어떡해요? 라는 물음 많이 주셨는데요. 그날 당일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친구랑 와서 행사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그 노래하는 분수대 쪽은 학생 봉사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예. 봉사활동만 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에 관람 오신 분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예. 그분들과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손잡기를 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혹시 접수를 놓치시는 분들도 그 꽃박람회 현장에서는 현장 접수도 네, 가능하다고 네. 하시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에서는 학생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 중심, 그다음에 아. 지역 시민단체들 중심이 모이는데요. 여기는 좀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어른들이 좀 백업을 맡아주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 인간 띠익기를 다 같이 식전 행사하고 뭐 평화 선언문도 낭독하고 다 같이 카운트다운해서 2시 27분 46분에 26분 40초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역시 저희도 이제 자전거 팀이 있고 예. 손잡기를 해서 이 행렬이 어디까지 송포 초등학교 저까지 가서 파주에 연결해 주는 게 저희 또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고성부터 강화까지 한 순간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예. 지금 여기 있지만 이 에너지 전체가 한반도 전체 잘라진 허리를 다시 한번 잇는 그런 용접의 기술이랄까 이런 예.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고향 종합운동장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역에서 가까운 거니까요. 예예. 그리고 그날 우리 고향 시장님도 예. 네, 글로 참여를 거기서 하실 것 같고요. 우리 의장님도 그쪽으로 참여하실 것 같고 대부분 우리 그쪽 고향 종합운동장 앞으로 참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고향 시장 사모님도 저기 자유로 휴게소에 네. 또 합류를 하신다고 예. 그렇게 신청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대화 종합운동장 예, 글로 오시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종합운동장은 특별히 성인들이 예. 참여하고 대상이 그렇다고 뭐 꼭 성인만 예.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 학생도 있습니다. 가족들 예. 같이 오셔가지고 예. 남녀노소 안 가립니다. 예예예. 예. 고향 시민이면 그리고 또 평화 통일 그리고 통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 안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4월 27일 의미 있는 순간에 정말 손에 손을 잡고 그 연결의 역사적인 순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들께서 어떻게 신청하셔야 될지 또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좀 진행되는지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행사는 강화 교동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예. 고성까지 해서 총 500km를 잇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어느 곳은 걷고 어느 예. 곳은 서서 손을 잡고 어느 곳은 뛰고 예. 또 어느 곳은 자전거를 타고 또 어느 곳은 띠익기를 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들로 그 500km를 잇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500km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자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인간 띠익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행주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주 자유를 출판도시 휴게소까지 그렇게 하면 총 22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구간을 행주산성에서부터 저희도 다양하게 자전거라든지 걷기라든지 또는 띠익기라든지 또 사람이 직접 손을 잡고 서는 구간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있는 구간 이렇게 구간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고양시 구간 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구간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일어나는 시간대별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부터 30분까지는 공동 행동을 취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0분에는 자리를 잡고 서서 25분부터는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해가지고 27분에는 모두 다 같이 손을 잡는 것으로 예. 네. 서 있는 자리에서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세삼창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기 이것은 전국 공동의 행동 수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꼭 고양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더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세계 만방에 우리가 평화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외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에서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 연대 활동으로 처음 있는 활동이고 또 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했고 전단지도 많이 열심히 뿌린다고 뿌렸는데 아직도 그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간의 힘으로만 이 활동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고향 본부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번호는 915-0427번입니다. 4월 27일 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427이에요. 0427번으로 전화를 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에 저희 지금 봉사활동 모집이 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한데 구글 링크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구글 링크를 한번 불러드리면요. tinyurl.com고요. 슬러시 yug7ac7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거 그다음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 검색에 GYDMG 피스 체인이에요. 그래서 고향 DMG 평화 D 뭐 이렇게 예. 해석이 되는 건데요. GYDMG PEACECHAIN 고향 DMG 피스 체인입니다. 요거 예. 이제 검색하시면 또는 평화 인간 띠익기 이렇게 고향 평화 인간 띠익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참여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말에 홍보 활동을 나갔는데 어르신들은 전화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말씀들 예, 하시는 분이 예.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날 혹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이동을 하실 때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참여를 좀 권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손에 손잡고 이웃들과 같이 오세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정말 인간띠 있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우선 전화번호 하나 더 메모해 주세요. 아까 이인영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031-915-0427이요. 고향본부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031-915-0427로 전화 주시고요. 혹시 모르시면 네이버 카페에 고향 평화 인간띠 있기를 좀 찾아보셔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랄까요?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는지요? 쉬운 거부터 할까요? 예. 일단 예. 나 그리고 내 아이, yeah. 그리고 옆집 아이, yeah.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함께 할 수 있다는 아. 평화는 바로 함께 하는 거는. 예, yeah. 와, 함께 하는 거. 예, yeah. 함께 하는 말걸음. 멋있어, 네. 멋있어. 예. 저는 이제 3월 1일 우리가 3월 1일 운동이 3.1 운동이 100주년인데요. 예. 모두들 이제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월 1일 3.1 운동이 3월 1일 하루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3.1 운동은 두 달 동안 20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고 정점이 올랐을 때가 4월 초였고요. 예. 4월 4.27 이 행사가 이 최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온 세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뿐 아니라 온 세계인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예. 압력이기도 예. 하고 예. 다 같은 소망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거 이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라고 제가 인원이 좀 안 모여서 속상하긴 하지만 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속상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할 만큼 모든 노력을 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좀 민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아이들한테는 평화나 이런 통일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좀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사실은 예. 생소해요. 너무 맞아요. 생소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예. 계속 접하게 해야 아이들이 또 아 정말 이런 걸 우리가 가치가 있구나라고 다음 세대한테도 물론 통일이 돼야 되겠죠. 예, 그 전에 예, 예,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소중한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 정말 존경해요. 정말요. 네. 예. 이 지점에서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치지 마시라고요.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사의 처음 시작 발의도 그렇고 민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후로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예, 이런 그 활동들 뭐 주제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부나 그 관에 미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당면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시발점을 만든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의사 뜻을 분명히 밝혀서 그런 어떤 밑거름이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이번 운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3.1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을까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외쳤던 거가 완전한 자주독립과 세계 평화였거든요. 예. 우리가 완전한 자주독립과 세계 평화를 오늘날 현상에서 이렇게 미루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3.1운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100년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10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는 무엇일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았을 때 평화 통일이 정말 진정한 민주화의 종착점이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꿈꾸는 이런 평화로운 한반도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와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 화해 이런 메시지가 세계 만방에 좀 떨쳐져서 세계인들이 우리의 평화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 우리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요. 예. 예. 다들 멋진 얘기들을 다 하셨어. 사실은 그런 멋지고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도 뭔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뭔 일이 됐든지 간에 뭐 평화와 통일 이런 것보다도 우리 그 고양시 안에 있는 시민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또 더 큰 어떤 목표도 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이게 시작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좀 의미를 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우리가 그리고 이 참여 이 운동 이걸 하면서 또 강원도 지역에 또 산불도 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저희도 이제 카피를 좀 바꿨어요. 바꾸고 그래서 이 땅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강원도 그 예. 산불 피해 그 주민들에 의한 그 치유도 우리가 예. 또 같이 좀 빌어주면서 또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손익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뭐 북한에는 자꾸 한반도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의 평화 하는데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고양시 그 카피에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했지만은 이 땅이라는 예. 말을 썼어요. 더 통일된 이후에 우리 땅 회복이라든가 더 큰 어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좀 큰 또 목표도 한번 또 세워봤다. 그런 그 첫 발을 내디뎠다. 뭐 그렇게 의미를 좀 주고 싶네요. 예, 예. 네. 다양한 평화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크고 작게 그다음에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게 예, 정말 깨알 같은 협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물결들이 평화의 물결로 나아가서는 자주독립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 봅니다. 그 행사가 며칠 남지 않아서요. 추진 본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분들께서도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별히 시민들께 좀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아까 지정적인 부분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후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꺼내주시고요.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사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저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그 주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으로만 가지고 하자니까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가 아니라 거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몸으로 때우는 것만 아니라 지금 돈까지 내고서 지금 몸을 때우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 이렇게 좀만 더 도움을 이렇게 같이 그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렇게 그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5일 남았으니까 오늘 방송 올라가나요? 예예. 네, 그 오늘부터 5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힘을 또 팍팍 이렇게 그 힘이 바로 저희한테 기를 갖다 불어주는 거니까 좀 부탁을 한번 좀 드려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참여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한 그 참여 인원에 아마 이 방송으로 인해서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계좌번호는 우리 이쁜 목소리로 우리 저 김준영 간사님 이쁜 목소리. 네, 목소리 제일 좋아. 네. 아 고맙습니다. 자 계좌 알려드릴게요. 농협이고요. 355-0033-0804-53 사단법인 고향 평화누리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 평화누리로 한 것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고향 평화누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고향 평화누리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발행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얘기요.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인간대기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후원으로 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열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잘 치루어서 정말 한반도가 아니라 이 땅 평화가 장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더불어 남북 간의 차이와 간극이 촘촘하게 메워지고 준비되어지는 통일의 모습을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에 그날 행사가 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아이들하고 그 시민들의 안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순서를 물론 저희가 서부 쪽에서 이제 녹색 어머니 또 정복을 입고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아이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어머니들하고 같이 좀 서서 시민들하고 운동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서야 돼? 말고 좀 불만을 먼저 얘기하시지 말고 같이 어차피 이게 민에서 이게 자원으로 스스로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 스스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고향 시민의식 기대해 보고요. 네. 우리의 평화를 얘기하시면 나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말씀 부탁해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를 오프라인 쪽에서 인쇄물이라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SNS를 그냥 받으시지만 마시고 받은 SNS를 갖다가 주변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모든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널리 알려주시고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쪼록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아, 고맙습니다. 박노예님의 평화 나누기란 문구에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면서. 마음의 진동이 남다릅니다. 나와 너 함께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따뜻한 어울림이 있는 한국 사회. 청명한 평화의 새순이 마주하는 일상 곳곳에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DMZ 평화 인간 띠익기 운동 현장의 따끈따끈한 열기와 함께 운동 이후에 못다한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팟빵 유튜브에서 발맘발맘 수다고행을 검색하시고 게시판 청취 후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평화, 격려 담긴 응원 메시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